이거 나쁜데도 안 먹는데 왜 빠지? 이게 이거 뭘로 말해 가요? 이게 이게 이거 밀레나 이거 이렇게 빠지 거라케리 이거 남무선 캘그러 왜? 이게 밀레선 빠지 거라케리 남무선 거라 왜? 그래서 매일 매일 더 나은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남무선 거 빠지 거라케리 이거 남무선 캘그러 따라 그 빠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우기를 맞은 네팔의 여름. 아침부터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7살인 저는 유치원에 다닙니다. 비가 많이 와서 좋은 점은 아빠와 같이 등교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형들이 부러울 때도 많지만 이렇게 아빠 품에 안겨 등교할 땐 어리광쟁이 막내란 사실이 꽤 좋습니다. 우리 유치원은 전교생이 150명이나 됩니다. 이 중 저와 같은 샤키아 아이들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렇지만 불상을 좋아하는 아이는 이곳에서도 저뿐입니다. 아침에 내린 굵은 빗줄기가 무색하게 말끔히 개인 오후. 유치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거실에 있는 할아버지 사진에 인사를 하고 기도를 올리는 일입니다. 결혼을 한 형제들도 한 동네에 모여 사는 게 샤키아족의 화목한 전통입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저희 가족 모두에게 여전히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집안의 중심입니다. 네팔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불상 예술가였던 할아버지. 수십억을 준다는 제안에도 팔지 않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을 사람들은 네팔의 보물이라고 평가합니다. 할아버지의 불상을 구하기 위해 외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할아버지는 해외에서까지 명성이 높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소중한 기술을 다 전수받지 못한 아쉬움에 아버지는 저희 형제와 사촌들에게 일찌감치 불상 만드는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인 형들은 요즘 불상에 통 관심이 없습니다. 시험이라니 제 어린 승부욕에도 불이 붙습니다.
어리다고 잘 놀아주지 않던 형들과 같이 나오니 이렇게 넷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신이 납니다. 형들과 찾아온 곳은 바루바루 광장입니다. 파탄 중심에 위치한 이곳엔 지은 지 수백 년 된 힌두교 사원 여러 곳이 모여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자리를 잡은 곳은 크리슈나 사원. 사원 전체가 커다란 바위 하나를 정교하게 깎아 만든 예술 작품입니다. 기도를 하러 온 주민들과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시끄러운 주변 소음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림에 열중해 봅니다. 우리들만 보낸 게 영 못 믿었는지 아빠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지라실라. 어? 이제 돈치런 이제 떨어지 말아. 언제서? 시에서? 안지면서 토이즈 보낸 그림이요. 뭐해? 뭐해? 어디 어디 뭐야? 단. 뭐다 이렇게 내 말 내다. 안 되지. 마지막으로. 소피아미 뭐하거나 나면다. 형은 왜 아빠의 가르침에 삐딱하게 구는 걸까요? 처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치려는 아빠의 깊은 뜻을 알려면 우리가 많이 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요거 knowledge 브레지. 아 이사벌로 지설에 프로티게 발아. 뭐 요거 fast노 야다. 지설어나 shape노 타고 미래나 졸어. 피니싱노 요거 야롱라. 결국 6학년 사촌 형이 오늘 과제를 제일 잘했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와 엉킷 형의 그림도 좋다고 하십니다. 형이 머리끝까지 화난 이유는 사실 저한테 있습니다. 형이 애써 만든 밀란 모형을 그만 실수로 망가뜨린 것입니다. 이거 띵놈 넘어가서 천하를 비워 꿀 속 뒤에 천하를 지키고